야, 저기 그냥 방목해놔도 괜찮나 보네요. 어, 이렇게 노루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안녕. 아, 뿌리 이렇게 생겼구나. 귀여워라. 도망간다.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먹이를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라니랑 노루랑 막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륙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데, 제주도 노루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사이즈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 안 도망가네. 보통 얘네들은 저희가 지금 단체로 키운 애들이라 가지고 노루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영역별 싸움을 하거나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서 시비를 걸거나 싸워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크게 다쳐서 죽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보호를 받은 애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절박을 했어요. 대신 이제 여기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라도 네, 통증을 느끼진 않고요. 결국엔 다시 낳잖아요. 네, 겨울에 떨어져 다시 이제 자라요. 아,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다리가 하나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구조되는데요.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다리가 완전히 문질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구조센터로 이송을 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다리가 이제 소생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절단 수술을 해서 사태 지켜봤는데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애들이 잘 어울리고 살고 있어요. 어, 제일 먼저 먹으러 오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 때 사고가 나서 구조된 이후에 계속 사람 손에서 키워졌어요. 아, 사람은 좀 따르는 애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와서 먹고 싶은데 지금 눈치 보는 중. 지금 이렇게 제주 자연 생태공원인데 여러분들 이곳에는 제주도에서 뭐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신고받은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는 기관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다리가 없거나 좀 다친 아이들이 중간중간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라고 합니다. 일로와. 너 먹고 싶잖아. 너 계속 기다리다. 너 아까 침 흘린 거 다 봤어. 빨리 와. 네네네. 산세장인데 저희가 원래 초까지 노루를 보고 있었어요. 야, 아까 봤어요. 안녕. 어, 뭐야? 이 친구는 네. 큰부리 까마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서는 대표적인 탓새예요. 네, 제주도 중산간 지역부터 폭넓게 살고 있는데. 어, 얘는 좀 크기가 작네요. 예, 아직 어린 새예요. 아직 애기구나. 얘는 원래 네네네. 9월달쯤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새가 이제 중지에 떨어져가지고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구조가지고 야생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야생성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손에 너무 게들어져가지고 사람을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지능이 좋은 새라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능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겁내지 않아서 네네. 저희 공원에서도 탐방객 때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탐방객 때 소지품을 이제 훔쳐서 도망간다든지 하는 이제 사고를 좀 많이 쳐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 산시장에서 물지는 않나 봐요. 장난은 많이 쳐요. 물지는 않나 봐요. 안녕. 지금 밀어오면 지금 머리카락 안에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야, 하지 마. 일로와. 일로와. 가자. 옳지. 와, 이게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까마귀들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계속 키워지다가 지금 조공관에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노래달라 애교 부리는 거예요? 귀여워.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머리를 좋아해요. 방금도 몇 번 올라왔는데 그걸 올라와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귀엽다. 아파, 아파, 아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좀 신기한 친구인데요. 이게 암끝 검은 표범나비. 표범나비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네. 보면은 송충이 같이 털도 많이 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으태라고 송충이 같이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위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와. 야, 생각보다 진짜 딱 이렇게 보면 진짜 독 있게 생겼네.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쐐기나방 애벌레 친구들처럼 이렇게 쐐기나방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현재 이렇게 독침이 있어 보이지만은 독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으태한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번데기 실 뽑아가지고 천천히 작업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단대기, 번데기, 껍질, 허물. 그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금세그 뛰죠. 우와, 그러네.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번데기 모아놔서 냉장을 하게 되는데, 우와. 번데기가 굉장히 이뻐요. 와, 이거 진짜 금가루 붙어 있네? 네. 야, 번데기 이거 모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동면하고 있던 거 깨우신 거죠? 저희가 이제 깨운 게 아니라 동면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동면 중인 애들이고요. 아. 저희가 나비를 사육하는 시설이 있어요. 나비를 이제 저희가 대량으로 사육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신 탐방객들한테 전시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겨울쯤 되면은 저희 나비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바로 나비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번데기를 냉장을 시켰다가 이제 내년 봄 되면은 걔네들을 다시 이제 무화시켜가지고 일찍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나비를 구경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앙컷수컷 색깔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자, 이름대로 지금 보통 이제 날개 끝 부분에 이제 검은 색깔의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끝 검은 표범남이 부르고요. 네, 표범 같이 생겼네요, 날개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화분에 붙어 있는 애가 수컷이에요. 아, 수컷이랑 비교하면은 끝 부분에 검은색 무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수컷이 확실히 또 화려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자, 그리고 현재 이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동안 여기를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멸종위기 종인 친구가 있어서 저기 들어와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았고요. 여기 있나요? 보시면 여기 돌을 뜯어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멸종위기 2급 곤충. 우와, 물장군이라는 곤충이에요. 우와, 물장군. 볼 수 있는 수성곤충 중에는 가장 큰 종이고요.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와, 지금 살짝 동면하고 있는 건가? 네, 아닌데? 겨울이 돼가니까 슬슬 동면 준비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면은 아닐 텐데 그냥 쉬고 있었나 봐요. 와, 이 친구가 지금 보기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요, 한 이게 한 5cm에서 한 6cm 근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나게 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서 번식을 직접 증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증식도 저희가 이제 와, 하고 있는데요. 오, 얘 먹고 있다. 야, 제주도에서는 이제 물장군을 이제 증식시켜준 기관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교육용으로 두 개체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육일지랑 이제 다 이제 키우는 새끼들이나 그런 것 또 다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곤충 중에 최강자로 불리우고요. 저기 앞다리에 잡히면 웬만한 먹이 같은 거는 못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물려본 곤충 중에 제일 아파요. 아, 진짜요? 물려보셨어요? 네, 이게 얘네들이 네네.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고 일종의 소화액 같은 거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독처럼 작용을 하는데, 네,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장소말버 같은 걸 물리면 이제 더럽게 아프다고 정도 끝나는데, 근데 얘한테 물리면은 이제 그런 아픔이 3박 4일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가요. 물인데 색깔이 많이 까맣죠. 오, 좀 확실히 다른데요? 네, 그 우리나라, 아니, 내륙에 네, 사는 그쵸. 친구들은 많이 초록색인데, 네, 등갑도, 아, 등 피부 색깔도 초록 색깔이고 한데, 얘네는 갈색이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둡네요. 자, 여기서도 네, 그 녹색형이랑, 그 무당개구리가 녹색형이랑 갈색형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보여줬던 무당개구리도 얘는 녹색형이에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연두색 색깔이 나죠. 검은데요. 근데 일단 여기 자체가 제주도가 워낙 현무암지대가 네, 많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녹색형을 좀 많이 녹색을 띄게 되면은 이제 새라든지 아니면 다른 천적들한테 이렇게 많이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색깔을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운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보호색을 띈 거죠? 네, 그래서 내륙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완전 되게 초록색에 가까운 애들은 제주도에서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와, 아빠 이거 먹이 너무 많이 놔준 것 같은데 장난 잡히니? 야, 이 친구가 진짜 단치 이쁜데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서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사슴벌레가 턱이 짧아요. 이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찔리게 이쁘네요. 진짜 제주 단치 중에서 조금 엄청 이쁜 친구들을 번식해서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리페이서 여기 출지.